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씨앗을 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봄에 농부는 씨앗을 심습니다. 농부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씨앗을 심은 다음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이러므로 논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나 온 정성을 들여 일하지 않은 농부는 뒷날 결코 곡식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농부의 농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도 심지 않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는 성도는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거둘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의 씨앗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난 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이란 믿음의 증거 곧 행함으로 나타난 마음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긴 시간을 목 아프게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증거인 믿음의 씨앗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의 때를 놓쳤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음식을 어디서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돈도 없음을 알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오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같은 제자인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준 소년은 모르긴 해도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점심때가 지난 후에 도시락은 누구에게나 매우 기묘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년에게 있어서 그 도시락은 타인에게 결코 주고 싶지 않으면 그가 먹을 음식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안드레에게 이 도시락을 맡겼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타낸 증거가 바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씨앗을 들고 축사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떼어도 떼어도 그 오병이어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5천명이 넘는 수가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그곳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씨앗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것은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씨앗은 물질도 될 수 있고 또 시간도 될 수 있으며 노동도 될 수 있고 선행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라는 여인은 과부들에게 의복을 지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의 행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그녀가 죽었을 때 베드로의 방문으로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최초의 성령을 받은 고넬료도 구제를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름난 드글라스 구두 회사를 설립한 윌리엄 드글라스는 학력이 없어 여기저기 직장을 찾아다니는 중 그의 수중에는 단 1달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일 예배 참석하여 50센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50센트만 남겨두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에서 일하든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는 남은 마지막 50센트를 다 쓰던 날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곳 구두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생활을 한 결과 오늘날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노동과 선행을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풍성한 수확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는 풍요한 수확을 기대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들인 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기도와 감사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때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부정적이 되거나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결코 부정적이 되어 낙심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수확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나아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당장 믿음의 결실이 없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길 때 때가 이르면 풍요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믿음의 씨앗을 갖고 나와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